이번에는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라곤웨이프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곤웨이프 기능은 사방의 조이스틱의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피사체를 이동시킬 때 자동으로 프레임의 크기를 맞춰가면서 추적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사체가 프레임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추적 능력 자체는 좋은 수준이고요.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자동으로 피사체 추적을 자동스럽게 이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라곤웨이프는 마찬가지로 조이스틱 버튼을 확인을 누르는 것으로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또 설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